네, 안녕하세요. GS 글로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광입니다. 네, 현재 이제 8월 9일인데요. 자, 오늘 GS 글로벌 장 시작하자마자 약18% 정도 상승을 해주어서,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 빠르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최근에 52주 신고가 4,430원을 터치를 하고 조정 하락 이후에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수 하락이라는 글로벌적인 악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급등했던 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한거래 프로젝트로 인한 이 기사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대한거래 35억 배럴 존재 확률 90% 라고 합니다. 시추 물리검증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기사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대안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검증 계약을 맺었다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보시면 물리검증은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전 석유 보존 여부와 자원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작업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측정 장비를 활용을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나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음파 등을 분석, 시추 지역 암석의 성질, 석유 함유량 등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대안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자원량은 35억에서 140억 배럴인데요. 탐사 자원량은 탐사 시추 전 직접 구조로부터 잠재적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의 양으로 최소, 최적, 최대 탐사 지원량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말한 이 최소가 35억이고요. 최적이 74억, 그리고 최대가 140억 배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30억 배럴의 확률이 90% 이상이고, 74억은요, 50%고요. 140억은 10% 확률로 지금 통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가 발견이 되면 탐사 자원량이 아닌 발견 잠재 자원량으로 표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하고 시장 환경 및 사업 측면에서 상업적이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석유의 양이 매장량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정부는 연말부터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약 11월에서 12월에 예정이죠. 그래서 시추 성공률은 20%로 5개를 뚫었을 때 항공을 성공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석유공사 측은 시추 작업 중 물리검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추 비용을 고려하면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석유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석유가 존재할 경우에 그 매장량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죠. 8월 9일, 자, 오늘 아침 9시 17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GS 글로벌 1톤 전기 트럭 T4K 프로모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GS 글로벌이 1톤 트럭 T4K 구매자를 위해 8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오늘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전기차 캐즘의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현상 등 위축된 시장을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네, 기사 보시면요. 자, 먼저 이 T4K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체 보조 지원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GS 글로벌은 현재 국비 보조금 및 지방비, 소상공인 보조금 등 전년 대비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 보조금, 부조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자체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조금 지원에 더해 카고 트럭 기준 보조금 40만 원 추가 혜택을 제공을 하고요. 소상공인의 경우 12만 원도 추가로 제공해 총 52만 원의 자체 보조금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모든 구매자에게 자체 보조금을 지원을 하며 소비자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트럭을 보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GS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부 담당자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LFP 배터리의 T4K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이번 파격 혜택과 함께 GS 글로벌은 소비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혜택 및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트럭 쪽에서도 GS 글로벌이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보조 지원금까지 지원해주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드렸는데요. 우리 GS 글로벌 이번 연도 말에 이제 시추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호재들과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시추를 하게 된다면 이 GS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때 돼서는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GS 글로벌 이슈와 호재,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전에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용돈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문자 사이트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현재 충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7월 23일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종목명은 셀리드, 매수가는 1,800원 이하, 목표가는 5,0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하라고 드렸고요. 목표 수익률 200% 이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비중은 50%로 이번에 좀 강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같이 제로까지 발송해드렸습니다. 전체 전송수 보시면 저에게 문자 주신 분이 230명이 계셔서 230명 모두에게 문자를 발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셀리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셀리드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보이시나요? 저 주간 위에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 23일에 발송해 드렸죠. 시가 1,745원, 고가 2,285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얼마였죠? 1,800원. 1,8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날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거래일 만에 엄청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날이죠. 이날 제가 말씀드렸던 5,0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5,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약 20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제가 자율매도 하라고 드렸으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하셔서 이러한 구간에 매도를 하셨다면 약2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한 최저점과 최고점은 찍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 발굴하는 거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려요. 이번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무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수익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이제 문자로도 감사하다면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문자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신다면, 상단 위에 제게 개인번호 010-4674-9671 하나로 간단하게 용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용돈 종목 가져가셔서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손실 중에 계시면 제가 드리는 용돈 종목으로 손실 메꾸시면서 수익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GS 글로벌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GS 글로벌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올해 말까지 급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좋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이 세력들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변동성 있게 차트를 그릴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때한 번에 물량을 받아 먹고 말아 올리는 경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헷갈리시고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셔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각 상황별 대응책까지 정리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기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자료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 중이라면 수익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요. 어떠한 긍정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간단하게 G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GS 글로벌의 추후에 있을 이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텔레그램 입장은 제 번호로 3번이라고 네,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100만 원 소액으로도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만든 200만 원으로 한달 만에 또 400만 원을 만들고, 40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 네, 3개월 안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텔레그램 방 안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입장 방법은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습관화 하셔야 되고요. 급등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S 글로벌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현재 GS 글로벌 아주 주가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자, 오늘 이런 부분 되게 우리 GS 글로벌 좋은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 우리 세력들한테 물량 털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GS 글로벌 만 원, 1만 원, 아니 2만 원갈 때까지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지금까지 주식 변별사 주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